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능하면 이제 당일 투표에 많이 가셔야 되고. 그러나 뭐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죠. 그냥 억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이 결과는 참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께서 강서구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지난번까지는 37,771표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관내 사전투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거소선상투표가 386표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조작 규모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8,306표가 투입된 겁니다. 한 후보한테 이 표가 다 가는 겁니다. 3만 8천 표를 이름 넣어주는데 어느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역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정선거 이 네 개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전투표율을 더욱더 많이 부풀렸구나. 그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늘려왔구나. 2022년도 윤 대통령이 올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치러졌던 6.1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했구나. 그리고 모든 선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이 우선되구나. 그리고 전산 조작의 방법은 사변투표장을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사전투표용지를 발부받는 몇 사람당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표를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했구나. 이게 이름 다 이제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뜻깊은 그런 연구죠. 오늘뿐만 아니고 며칠 사이를 두고 이 문제나 또 여러분들 제가 재론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의 공직선거의 조작 규모가 조작 세기가 조작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 이게 간단하게 그냥 몇 명당 한 표를 집어넣는 거니까 작업이 굉장히 쉽겠구나. 그리고 이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전문가들이겠구나. 아니 나라도 저걸 맡기면 7번 8번 하면 쉽게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휘몰아치지만 누군가는 본질과 혁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복잡한 사건들에 의해가 눈이 가리거나 귀가 이런 막히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일 전에 선거인 수가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한 3, 40일 전에 그때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를 할 모든 준비작업이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또 하신 분들은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할 겁니다. 그 뭐 범인들이라는 것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증거물들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인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다 공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누구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실물 위조 투입은 몇 장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 강서 보궐선거는 딱 맞춰서 집어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시의 눈도 많았고 개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저 투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격차는 안 났을 거다. 그만큼 정확하게 집어넣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렇게 치루지게 된 겁니다. 뭐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 하나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현재처럼 투표함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개표소에 도착하기 이전 4박 5일 사이에 표의 그런 조작이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는 이번에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죠.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이번에 관철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자업자득인 거죠. 대통령은 지극히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은 뭐 입이 100개라도 말씀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직무 유기와 직무 태만을 하신 겁니다. 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과거가 현재를 이야기하고 과거가 미래를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칙칙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